분명 같은 사진인데 핸드폰 기종마다 색감이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? 대체 왜 이런 걸까요? 바로 색 좌표 때문입니다. 그게 뭔데? 우선 대표적인 색 좌표를 알아보자면 첫 번째, NTSC입니다. 현재 디스플레이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색 영역 범위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sRGB인데요. 모니터, TV 등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 좌표입니다. Red, Green, Blue 세 가지 색상을 가장 혼합하여 색을 표현합니다. 하지만 단점은 녹색과 파란색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건데요. 이것은 전문가용인 Adobe RGB로 보완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색 좌표들이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제품일지라도 모니터마다 적용하는 좌표계가 달라 같은 색이라도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색상도 다른 거랍니다.